한 남성을 쫓아 뛰어가는 방진복 차림의 두 사람.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이어진 추격전에 불안해하는 시민들. 평소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리던 한 유튜버들이 찍은 것으로 확인된 이 영상. 촬영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로 각종 SNS엔 대구 지역의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가 도주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된 그들의 촬영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야 했죠. 논란이 계속되자 촬영을 한 유튜버의 사과 영상이 올라왔지만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만 확산시킨 도가 지나친 장난이었다며 비난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난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인터넷에 퍼진 속보기사. 수원 시민들을 공포감에 빠뜨린 이 기사는 SBS를 사칭한 가짜뉴스로 밝혀졌는데 가짜뉴스를 만든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배포한 학생이 이제 두 명이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심심해가지고 장난으로 그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해당 시청의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그 해당 병원의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었어요. 경위 파악도 해야 되고 사실이냐 아니냐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심심해서 그랬다. 장난에서 시작된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느 때보다 정확한 사실만 전달돼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는 평소보다 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게다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지다 보니 거짓 정보를 바로잡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장난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는 황당한 문의 전화도 걸려옵니다. 저희 집에요. 쥐가 한 마리 있어요. 뭐냐면 그 햄스터 있죠, 햄스터. 그게 한 마리 있어요. 선생님, 그 햄스터가 중국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햄스터로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이런 전화를 받는 동안 더 중요한 신고 전화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만든 거짓 정보. 수십, 수백만 명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인력 낭비의 원인인데도 이 장난 계속 하실 건가요?